5월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스타들의 컴백. 3년 만에 새 앨범을 공개한 이효리와 2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원조 짐승 아이돌 2PM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에 그룹 UV가 신곡을 공개하면서 순위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효리가 지난 6일 5집의 수록곡 미스 코리아를 공개했죠. 공개 직후 네이버 등 국내 음원 차트에서 단번에 1위에 올랐는데요. 네티즌들은 진짜가 나타났다, 효리만 보인다 등의 반응으로 이효리의 컴백을 환영했습니다. 이에 이효리는 트위터를 통해 많이 긴장했었다,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겠다는 소감을 밝혔죠. 자신의 틀을 깨고 색다른 콘셉트와 노래로 돌아온 이효리.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스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효리의 미스 코리아가 공개됐던 날 2PM도 컴백을 알렸죠. 앨범 그라운의 타이틀곡 이 노래를 듣고 돌아옵니다. 이 곡은 국내 순위권에 들었으며 대만 등 아시아권 6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일본 타워 레코드에서는 2PM의 한국 앨범이 2PM의 일본 싱글을 밀어내고 1위에 오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국외에서도 사랑받는 2PM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일 공개된 UV의 신곡 너 때문에도 각종 뮤직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가사와 가수답지 않은 친근함이 그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요. 오는 5월 말 UV는 소극장 콘서트를 통해서 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